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마할랄렐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그 속에 숨겨진 여자의 후손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약 성경 자체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영안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를 통해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 완전히 바뀌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오늘은 이제 창세기 이제 5장입니다. 아, 창세기를 보면서 1장, 2장, 3장, 4장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읽기가 편합니다. 근데 5장에 와서는 약간 힘들어요. 왜냐하면 족보에 관한 부분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엄청난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족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는 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 계보라는 말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톨레 도트라는 그런 히브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톨레 도트라는 이 족보, 계보라는 이 단어가 이 창세기에는 10번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창세기는 족보에 관한 책이다. 왜 족보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 읽을 때는 1장, 2장, 3장, 4장, 그래서 50장까지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게 톨레도트라는 이 족보, 10개의 족보를 통해서 이 창세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첫 번째 족보는 우리가 보셨죠? 가인 계열의 족보를 우리가 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족보예요. 두 번째 톨레도트라는 이 족보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족보가 우리가 말하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족보입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손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엄청난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왜 족보가 이렇게 강조될까? 왜 족보를 통해 창세기가 기록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중요한 건 여자의 후손이 어떤 계보를 통해, 족보를 통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를 지금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즉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 오는가? 지금 앉아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날 것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 앉아있는 출애굽 2세대, 40년 동안 방황해서 20세 이상의 부모님들, 할아버지들은 다 죽어버리고 20세 이하의 그 출애굽 2세대들이 앉아있는 그 속에서 지금 모세는 여자의 후손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중에서 올 것이다.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첫사람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는 자 노아서부터 아브람까지 10대 손, 다른 말하면 아담부터 아브람까지 20대 손에 대해서 창세기 5장과 11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언제 태어났다, 또 언제 어떻게 지냈다, 또 어떻게 죽었다,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대에서부터 20대까지는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에녹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그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는 노아에 대해 설명하고, 그리고 20대 손 이제 아브람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여자의 후손의 계보만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뱀의 후손의 줄기까지도 언급하면서 이 땅이 두 개의 나라가 지금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자의 후손의 나라, 하나는 뱀의 후손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까? 이 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사단은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선포한 겁니다. 너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 너는 영원한 무정액으로 들어갈 것이다. 사탄에 대한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사탄의 입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란 도구를 사용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아벨을 죽은 겁니다. 죽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자 가인의 족보가 7대 손까지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들은 왕성한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저번 주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 나와 있는 여자의 족보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흐름 자체가 다릅니다. 가인의 후손은 문명과 문화를 왕성하게 발전시키고 또 가인의 7대 손 라멕의 아들 그 두발 가인을 통해 동철을 만드는 기술을 습득한 겁니다. 그 기기를 가지고 그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정복 전쟁에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그 여자의 후손의 삶은 가인의 후손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인들, 복음 가진 사람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보여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아담의 계보입니다. 자, 아담의 계보를 우리가 시작을 할 때 계보라는 말은 자 톨레도트라는 단어입니다. 계보라는 말은 족보, 계보 같은 말입니다. 톨레도트로 이제 두 번째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족보는 가인 계열의 족보를 설명하고 오늘 두 번째 족보가 설명되어지는데 아담 자손의 계보를 설명해요. 근데 첫 사람 아담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즉 아담의 톨레 도투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두 번째 톨레 도투의 마지막은 6장 8절에 마무리돼요. 6장 8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마무리되거든요. 자, 세월이 흐르면서 여자의 후손이 이 가인이 만든 문명과 문화에 서서히 잠식되어지면서 두 부류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언약을 잡은 이 여자의 후손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 문명과 문화에 잠식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잖아요.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그 종교개혁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죽어갔습니까? 감옥에 투옥됐습니까? 추방당했습니까? 화형당했습니까? 500년이 지난 종교개혁의 시작 저 독일의 기독교는 몇 프로 안 됩니다. 500년 만에 어떻게 해요? 이 문명과 이 문화에 그 종교개혁의 후손들이 잠식되어져서 500년이 흐른 저 독일 땅에는 기독교인 자체가 거의 없어요. 기독교는 핍박과 환란이 임하면 부흥이 됩니다. 발전이 됩니다. 뜨겁습니다. 그러나 산업화가 되고 문명화가 되고 세속화가 되고 문명과 문화가 우리 인생을 잡아버리면 기독교는 아무 힘이 없어요. 지금 서서히 미국이 그렇게 됐고 유럽도 그렇게 됐고 한국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렘넌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귀하죠. 그러나 우리 교회를 떠나서 이 한국에 수많은 청소년, 10대부터 그 10대 아이들, 10살부터 19살까지 아이들은요, 기독교인들이 3%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5%가 되어 있어요. 10살부터 19살까지 너무너무 인생이 중요한 그때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3%가 좀 넘어요. 그럼 3% 안에서 어릴 때부터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언약을 알고 237의 비밀을 아는 그 10살부터 19살까지 아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고령화 사회입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교회 다녀요. 10년 뒤, 20년, 30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유럽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이, 문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확실한 복음이 아니고서는 잠식되어져요. 지금 두 번째 톨레도트는 시작은 이렇게 했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통해 두 부류가 하나 되면서 결국 노아 그 가족만 남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렘넌트 운동을 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지금 시대는요, 부모보다 자녀가 더 언약이 확실해야 됩니다. 부모보다 우리의 자녀가 말씀이 더 확실해야 돼. 안 그러면요, 이 과학과 이 문명과 이 복지라는 안락한 생활이 아이들을 잠식되는 순간 아무 힘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게 심심합니다. 재미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열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자 노아까지 10대 손을
창세기 5장에 나와 있고, 자, 노아서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손은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선택 기록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아담이 930세를 살았는데 가인과 아벨과 셋만 낫겠느냐?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에 무지합니까? 얼마나 이 말씀에 무지한지 몰라요. 성경은 구속사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을 통해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들어온 시점이 결국 세상이에요. 세상. 그럼 죄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멸망이 오고 죽음이 오고 저주가 오고 지옥이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로 작정하셨어요. 그것이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그리스도 기준으로 해서 그리스도 태어날 역사를 기원 전,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후의 역사를 기원 후, 역사가 언제 끝나는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역사가 끝납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걸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그 성경은 구속사에 연관된 인물들만 발췌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린 그것을 선택 기록서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았다면 얼마나 많은 후손들을 낳겠습니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담은 엄청 많은 자녀를 생산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아담의 수많은 자녀 중에서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 올 것인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벨을 선택했습니다. 아벨을 선택해 아벨을 통해 형성되기를 원했는데 아벨을 죽으니까 하나님 130년 뒤에 태어난 셋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130세에 셋을 낳는데 그 전에 130세 될 때까지 아담이 얼마나 많은 후손을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은 아담 130세에 난 그 아들 셋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셋만 기록된 겁니다. 이걸 선택 기록서라고 말합니다. 왜요? 성경은 구속사의 흐름을 중심으로 필요한 인물들만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아담입니다. 자, 아담은요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930세까지 살았는데 130세에 누구를 낳습니까? 네, 셋을 낳습니다. 셋.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아벨에게 이어지기를 원했는데 사탄이 가인을 이용해서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130세에 난 아들, 130세에 난 아들 셋에게 이 언약의 후손의 축복을 주셨고 선택하신 겁니다. 자, 아담이라는 이 사람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라멕 때까지 산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거의 800년을 살면서 많은 후손들을 봤을 겁니다. 그 후손들에게 뭘 얘기했겠습니까? 내가 에덴 동산에 실제 있었다. 그곳에서의 귀한 삶, 하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자신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다. 그 언약을 받은 장본인이 내가 바로 나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나를 속이게 했던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하와라 이름을 지었다. 하와의 이름은 모든 산자의 어미다. 즉 내 아내 하와를 통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이 부분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930년
930년 동안 살면서 분명히 강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왜? 아담 외에는 에덴 동산의 실제와 그곳의 귀한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분명하게 언약적 한을 가지고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보장으로 이 가죽옷, 이거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그 가죽옷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여자의 후손이 내 아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거야 기대하면서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전수했을 겁니다. 이것이 아담의 삶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셋입니다.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130세에 난 아들이 셋이에요. 셋.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아벨에게 주셨습니다. 아벨이 죽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때 하나님은 아담 나이 130세에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 셋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고정시키다, 안정되다. 핀을 앞장으로 딱 꽂으면 어떻게 해요? 현수막이 내려가지 않고 안정되듯이 이 언약이 흔들렸는데 셋을 통해서 안정시킨 겁니다. 고정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름, 셋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세우다, 고정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중심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바로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언약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십 년 동안 추격했는데 다윗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언약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이삭을 지켜주시고 야곱을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을 지켜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뛰어나서, 이삭이 뛰어나서, 야곱이 뛰어나서 그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와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야 운명 4주 8자에서 해방됩니다. 여자의 후손을 잡아야 축복받아요. 여자의 후손이 임해야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잡으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구약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잡아야 될 것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자, 세 번째 에노스입니다. 자, 에노스란 이름의 뜻, 성경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에노스는 99세 계난을 낳았다. 그러니까 1장부터 32절까지의 여자의 후손의 흐름이 뭐냐면 낳았다, 지냈다, 죽었다. 요 세 개의 동사가 계속 반복돼요. 몇 세에 낳았다, 얼마를 지냈다, 몇 세에 죽었다. 가인의 후손은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의 인생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 우리가 양력을 봤을 때 만약에 한 인생이 색을 마감하고 마지막 발인 예배 드렸을 때, 천국 환송 예배 드렸을 때 그분의 양력에 대해서 다 기록하잖아요. 그분이 몇 세 때 출생하고 그리고 직분자라면 언제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을 받았는가? 그리고 몇 세에 생을 마감하고 소천했는가? 그 양력을 보면 그분의 인생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양력을 기록한다는 건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지금 아담 자손의 족보에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빨간색으로 동그라미치셔야 돼요. 낳았다, 지냈다, 그리고 죽었다. 이것이 일대부터 노아까지 계속 반복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거예요. 자, 에노스란 이름의 뜻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지금 아버지 셋이 이 아이를, 다른 말, 에노스를 낳자마자 세상의 흐름을 본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이 문명과 문화를 발달시키면서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죄악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도저히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의 후손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는데 뭐라 합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불렀더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었을까? 자, 1998년도에 개역 개정이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1961년도에 개역 한글이 이제 번역이 됐고, 그 번역할 때 시대에 맞지 않는 이 용어들이 많아서 1998년도에 성경이 번역됐습니다. 그 번역본이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을 쓰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1998년도에 만든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것도 약간 번역이 시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새 번역을 만든 겁니다. 이걸 쓰는 교단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새 번역을 쓰지 않습니다. 그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카톨릭 신자도 보는 성경이거든요.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불렀더라. 이거를 요즘 나오는 성경은 뭐라고 해석합니까? 예배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에노스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굉장하죠. 우리가 그냥 지금 있는 성경을 봤을 때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단순하게 나오지만 다른 성경은 예배로 해석합니다. 예배로. 그 여러분들 보세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삶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에노스의 아들 게난입니다. 자, 게난도 마찬가지예요. 게난이 누구를 낳았다, 지냈다, 죽었다. 세 개의 동사가 반복되죠. 게난의 이름의 뜻은 둥지를 만들다, 보금자리를 만들다. 자, 아버지 에노스 때 공식적인 예배가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불렀더라는 예배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공식적인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개난 시대 때 이름의 뜻이 둥지를 만들다, 보금자리를 만들다. 이 말은 뭡니까? 예배의 둥지가 마련되어졌다. 다른 말하면 복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 복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뭐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의 삶의 흐름을 보면 오로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분위기예요.
이것이 여자의 후손의 삶의 패턴입니다. 자, 게난의 아들 마할랄도 마찬가지예요. 자, 마할랄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낳았다, 지냈다, 죽었다. 이 마할이라는 말은 찬양을 얘기하죠. 엘은 하나님이라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기가 막히죠. 자, 에노스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공식적인 예배가 되고, 에노스의 아들 게난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마할랄을 통해서 그 모인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한 겁니다. 자, 야렛도 마찬가지예요. 마할랄렐의 아들 야렛. 야렛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낳았다, 지냈다, 죽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 성경이 우연이냐고요. 이런 단어가 지금 여자의 후손 계속적으로 언급돼요. 하나님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야렛의 이름이 뜻은 뭡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 자. 이 말은 자, 에노스 때 공식적인 예배가 되어졌고, 또 게난 때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겁니다. 마할랄렐 때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에 임재하기를, 내려오시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야렛의 이름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야렛의 아들이 나중에 누가 되죠? 에녹이 된 겁니다. 에녹. 에녹을 낳아요. 근데 에녹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봉헌, 바치는 자. 자, 아버지는 아들 이름을 지어줄 때 그냥 이름 짓지 않아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를 향한 약속이 있어요. 야렛도 마찬가지예요. 야렛이 한두 명 아기를 낳겠습니까? 많은 후손을 낳지만 특별하게 에녹은 이름을 봉헌, 받침이라고 진 것은 이 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옛날 우리 믿음의 귀한 선진들은 이런 게 있었어요. 자식을 많이 낳거든요. 기본이 다섯 명입니다. 많게는 여섯, 일곱, 여덟 명. 나는 열한 명까지 자녀를 둔 가정도 봤어요. 그 믿음이 좋은 아버지 장로님은요, 그 가족 중에서 아들이 오형제다, 사형제다 그러면요, 한 아들은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불러요. 너는 형이 주의 길을 가니까, 선교사로 가니까, 목사로 가니까 기도하며 도와줘라. 이런 가문을 제가 봤습니다. 한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지금 야렛이, 에노시, 야렛이 그 많은 아들 중에 에녹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소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이 봉헌, 바침인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직업, 내가 원하는 삶,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삶으로 됩니까? 내 욕심과 내 생각이 자녀에게 들어가고 그렇게 이끌었을 때는 전혀 이상한 색깔로 나옵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내 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십니다. 내 것이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아픔이 오고 눈물이 오고 고통이 오고 후회가 옵니다. 어릴 때 하나님께 바쳤어요. 야렛이 그 많은 아들 중에 에녹을 바쳤지 않습니까? 에녹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봉헌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에녹은요, 65세에 무드세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자, 성경은 세 개 동사가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낳았다, 또 지냈다, 죽었다. 근데 에녹만큼은 그게 아닌 거야. 낳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지냈다는 말, 지냈다는 말이 사라지고 여기서는 동행했다는 말이 나오고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죽었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에녹의 삶에는요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요. 승천했습니다. 성경에 승천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 에녹,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유일하게 이 패턴, 즉 낳았다, 지냈다, 죽었다 이게 맞지 않는 이 틀에서 벗어난 인물이 에녹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볼 수 있어요. 야렛이 많은 아들 중에 에녹을 받침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듯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듯이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완전히 던져버린 거예요. 희생제물로 바쳐버린 겁니다. 그걸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에녹의 삶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는 언급이 없는데 유일하게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언급이 돼 있어요. 유다가 어떤 삶을,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언급이 돼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다서 이걸 읽어보면요 무슨 내용이 잘 몰라요. 이 반복적인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당시 뱀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이라는 이 세상은 굉장히 문명과 문화가 또 정복 전쟁이 활달하게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수많은 죄악들이 팽배해진 겁니다. 그 속에서 에녹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주께 대하여 거슬리게 말하는 경건하지 않은 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경건하지 않은 일은 뭡니까?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체가 경건과 무관합니다. 그럼 이 얘기가 누굽니까? 아니 에녹의 아들들 또 아버지 야렛의 수많은 아들들 또 그 선조들의 일가 친척들이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경건치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경건하지 않는 말과 행실을 사는 겁니다. 이 일에 에녹이 심판의 메시지를 했다는 겁니다.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보니까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의 이름이 뜻이 받침 봉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른 이름이 있어요. 신임입니다. 신임. 신임자라는 뜻이에요. 즉,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임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산 채로 옮기심을 받았다. 근데 중요한 게 에녹이 65세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이름의 뜻을 뭐랍니까? 그가 죽을 때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무드셀라의 이름을 지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가? 다른 말하면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가 969세였습니다. 가장 오래 살았어. 1대손부터 10대손까지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아니 이 땅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969세를 향수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 그가 죽고 나서 바로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 홍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았을 겁니다. 받지 않고서 어떻게 이름의 뜻을 이렇게 짓습니까? 그게 정확해요. 왜냐하면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969세에 죽자마자 이때 노아 600세 2월 17일 날 40일 동안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정확한 거 보면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거는 역사의 실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몇 년도에 기록했습니까? 지금 BC 1445년서부터 40년 동안 이게 창세기가 기록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3500년 전의 역사예요. 이렇게 정확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이 에녹의 승천을 직접 목격한 언약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셋도 857세에 에녹의 승천을 봤습니다. 에노스도 봤어요. 게난도 봤습니다. 마할렐도 봤어요. 직접 목격한 겁니다. 에녹의 아버지 야렛도 봤어요. 아들 무드셀라도 봤습니다. 손자 라멕도 승천하는 모습을 다 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에녹의 삶을 점검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세상에 대해서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분명한 죄에 대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의 문화에 동화돼서 하나님을 떠난 양 살고 있는 수많은 일가 친척들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했을 겁니다. 두 번째, 자녀를 낳았습니다. 65세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365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 365년의 인생을 살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과 동행은 이런 것이다 보여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녀들에게 이걸 보여줘야 되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 세상 문화와 흐름과 생각 속에 반대되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삶,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보여줘야겠구나. 세 번째, 마지막 승천하는 모습까지도 후손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그러면서 이 에녹의 삶은요, 구속사 중심으로 볼 때 굉장한 것을 보여주거든요. 에녹의 삶은요, 누구를 보여줍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여줍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은 선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33년의 인생을 예수님이 살면서 그의 온통 관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했다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의 삶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더 중요한 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났거든요. 승천했습니다. 이것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았다. 에녹의 승천을 통해서 승천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듯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생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에녹의 승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예표하는데, 자,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호령합니다. 천사들을 통해 호령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다. 전체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호령하는 소리를 들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때는요, 어떤 현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자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고 천사들의 소리가 들릴 것이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세 개가 다 들릴 겁니다. 아파트에 있든지 지하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그 세 소리는 분명히 들려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그분의 목소리, 천사들의 화답하는 목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리고 구름을 타고 쫙 옵니다. 이걸 다 듣고 보게 돼요. 이때 어떻게 되냐? 믿음의 선진들이 죽었잖아요. 육체가, 땅 속에 있는 육체가, 먼지 속에 있는 육체가, 티끌 속에 있는 육체가 하나의 형체가 돼서 부활합니다. 첫 번째는.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온전한 육신을 가지고 이제 승천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은, 실제 들은 사람도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들림받습니다. 이걸 이제 한자로 휴거라고 하잖아요. 그걸 상징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이 자 여기 있어요. 자, 일대선부터 노아까지 에녹의 삶에 대해서 잠깐 언급합니다. 나머지 후손들은 언급이 없거든요. 뭐라고 언급합니까? 에녹이 65세 무두슬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무두셀라를 낳을 때 에녹의 인생의 대전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보자마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결단한 겁니다. 다른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두셀라의 출생과 연관되어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고민합니다. 무엇일까? 왜 에녹이 65세의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65세의 무두셀라가 첫 아들이 아닙니다. 많은 아들을 낳았지만 왜 무두셀라를 낳자마자 결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통행하겠다. 300년을. 이유가 뭔가. 아버지가 여러분들 아들을 낳았을 때 인생을 결단하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인한다는 것, 분명한 아들을 통해서 기쁨보다는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때문에 완전히 갱신개혁한 겁니다. 예틀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불신앙의 인생, 수레의 인생, 원망의 인생, 불평의 인생, 육신의 인생을 완전히 청산하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 잡겠다,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그렇게 결단했다는 것은 아들에게 분명한 우리가 말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없이 어떻게 결단합니까? 문제가 없이 어떻게 갱신합니까? 뼈마디가 쑤시고 억장이 무너지고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것, 그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가 결단하죠. 남자가 쉽게 결단합니까? 남자가 쉽게 예틀을 버립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던 인생을 360도 전환하면서 인생의 더 대전환기를 맞이합니까?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픔은, 문제는 하나님께 가기 위한 발판입니다.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65세 난 아들이 무드셀라입니다. 자, 무드셀라를 통해서는 또 똑같은 동사가 언급돼요. 낳았다, 지냈다, 죽었다. 65세 난 아들이 무드셀라인데 이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969세입니다.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 아버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겁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노아 때 홍수가 임해서 이 땅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자녀에 대한 운명과 관련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에녹이 그 무드셀라 아들의 이름을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분명히 이름을 줬을 거예요. 그럼 에녹의 삶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종말론적인 삶. 주님이 내일 오신다.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신다.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마라나타, 주님이 내일 오신다. 우리의 삶이 어떻겠냐고요? 어떻게 살겠냐고요? 분쟁하겠습니까? 다툼하겠습니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서론에 잡혀 살겠습니까? 주님이 내일 오시는데 에녹이 300년 동안 그 아들에게 주신 계시를 바라보면서 종말론적인 삶, 마라나타 인생을 산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아들은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면서 그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들을 통해 도전받고 아들도 아버지의 삶을 통해 도전받는 겁니다. 영향을 주는 삶. 영향을 주는 삶.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인생인 것인가 우리가 에녹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그 무드셀라에게 이 부분을 얼마나 강조했겠습니까?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무드셀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인물입니다. 자, 아담부터 노아를 제외하고 무드셀라까지 평균 수명이 912세인데 이 분은 969세가 살았거든요. 무드셀라는 봤습니다. 그 아버지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봤고 아버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것을 봤습니다. 노아의 출생까지도 다 봤어요. 자, 그렇다면 자, 노아가 480세 되던 해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거든요. 그때까지 있었던 인물이 무드셀라예요. 그러면 노아와 그 가족만 방주를 지은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무드셀라는 이름 자체가 어떻게 해요? 너가 죽었을 때 홍수가 임할 것이다. 그러면 480세 노아가 홍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들었을 때 그 무드셀라가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같이 어떻게 해요? 방주를 도왔던 인물이 무드셀라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다 그 정도의 지식만 갖고 있는데 성경을 깊이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방주를 지으는데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드디어 노아의 아버지 라멕입니다. 라멕도 할아버지 에녹의 삶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에녹이 승천하는 모습을 동일하게 라멕이 봤습니다. 본인도 어떻게 해요? 많은 아들을 낳았지만 노아라는 인물을 나면서 이름 자체를 위로자, 평안을 주는 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신앙의 색깔이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자, 아버지가 노아 이름을 지어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이 용어를 써요. 이 말은 라멕이 그 아버지 무드셀라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이거든요. 무드셀라 이름 자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죽었을 때 심판이 올 것이다. 그럼 내가 죽을 때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주실 것이다. 이거를 그 아들 라멕한테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낳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실 텐데 이때 하나님이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이 평안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라멕이 여러분들 아들을 노아만 낳겠습니까? 많은 아들을 낳았겠죠. 노아가 몇 번째 아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 때 노아 그 가족들만 방주 안에 들어갔거든요. 라멕이 낳은 수많은 자녀들, 노아의 친형제들이죠. 똑같이 아버지로부터 귀한 말씀을 받았고 전수받았고 교육받았는데 그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가르쳤습니다. 아버지는 가르쳤을 거예요. 이름의 뜻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이거를 에녹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노아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 가르쳤을 겁니다. 다 어디 갔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대강 들은 거예요. 대강 들은 자식도 있고 아버지의 말보다는 세상 문화에 동화돼 보는 겁니다. 세상 흐름으로 간 거예요. 문명과 문화에 흡수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요 심심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완전히 재미를 느끼고 매스컴에 재미를 느낀 아이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이 재밌겠냐고요. 아니 이 안에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데 이게 창세기 5장의 말씀이 재밌겠냐고요. 누가 메세에 낳고 지내고 죽었더라. 1절부터 32절까지 반복되는 게 뭐가 재밌냐고요. 스마트 보면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재미나고 얼마나 자극적이고 얼마나 도전적이고 얼마나 유익한 것들이 많은데 재미나는 게 많은데 하루 종일 볼 수 있는데 한 시간 우습게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이 한 장도 보기 어려운데 계속 거기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심심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게 돼요. 라멕의 아들들이 바로 세상 문명과 문화에 동화되는 순간 아버지의 교육, 아버지의 말씀 전달 그것이 심심하게 들린 거예요. 왜? 세상 나가면 재밌거든요. 문화가 재밌거든요. 향락이 재밌습니다. 유발을 통해 수금과 퉁소, 다른 말하면 하나님 없는 문화들의 음악들이 얼마나 지금 가인의 후손을 통해 퍼져버렸는데요. 그게 재밌지. 미치도록 술을 먹고 미치도록 춤추고 미치도록 여러분들 밤새껏 놀아보십시오. 얼마나 재밌는데. 노아 시대나 이 시대나 통일하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마지막 10대 손이 이제 노아입니다. 노아는 이제 다음 주부터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인데 세밀하게 우리가 볼 겁니다. 자, 셋의 후손과 하나님,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방향이 너무너무 달라요. 셋의 후손을 통해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고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들은 문명과 문화를 발달시키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얼마나 재미나느냐, 여러분들. 자, 가인의 칠대손 라멕을 통해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그 후손을 통해 번창하기 시작했거든요. 라멕의 첫째 아들 야발을 통해서 성경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이렇게 얘기했지만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은 아벨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매매가 된 거, 매매. 가축을 매매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겠습니까? 유발을 통해 수금과 퉁소를 잡은 조상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음악은 하나님이 없는 음악입니다. 두발 강인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면 동초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초이라는 것은 농기구뿐만 아니라 살인기구들, 정복전쟁에 필요한 살인기구를 두발가인과 그 후손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와 문명이 발달시켜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편안하냐.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재밌냐.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재미난 것들이 많냐, 누릴 것들이 많냐, 맛있는 것들이 많냐. 그게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인본주의 문화들, 인본주의 문명들, 인본주의 학문들, 인본주의 또 매스컴들. 거기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잠식되어지는 곳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우리 다락방만 렘넌트 한이 있지. 바깥만 가보십시오. 10살부터 19살까지 한국에서 통계에 의하면 3%가 채 안 돼요. 교회 다닌 아이들이. 그러면 그 교회 다닌 아이들이 많은 얘기들이 뭔지 아십니까? 재미없다, 교회. 재미없다.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재미나는 거를 만들어야 돼. 애들이 재미없다 그러니까 재미나는 걸 만들어야 돼. 어떻게 되겠습니까? 30년 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셋의 족보와 가인의 족보의 차이점이 전혀 다릅니다. 셋의 계열의 족보, 다른 말 여자의 후손의 족보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셋을 창조했다는 것은 셋의 계열의 족보는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사복음서는 약간의 특색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라는 사람은 편지를 적을 때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 예수님의 족보를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다윗 계열의 족보를 통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마태 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렇게 베레스, 람, 아비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이세, 다윗 이렇게 열거하거든요. 이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상향식 족보를 썼어요. 근데 족보가 또 한 곳 나오는 곳이 누가복음 3장인데 여기는 하향식부터 나왔어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요, 족보가. 예수님서부터 그 아버지 요셉서부터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셋, 아담, 그 위에 하나님. 이 말은 셋의 계열,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대단하죠?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란 엘로힘인 단어가 1장부터 31절까지 32번이 나옵니다. 다 하나같이 하나님, 엘로힘이 주어입니다. 주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여기도 주어가 시작이 하나님이라.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호를 해줘요. 이놈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딸들을 보고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결혼을 해서 이 족보가 흐트러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세상의 자녀는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셋의 족보의 특징은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이 돼요. 근데 가인의 족보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난 족보로 시작됩니다. 그러니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거예요. 셋의 계열들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에노스를 보십시오.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시작됐고 마을레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고 에녹을 통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무드세라를 통해서 이름 자체가 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아버지가 나에게 왜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
삶 자체가 종말론적인 삶을 산 거예요. 라멕을 보십시오. 노아의 아들 노아의 이름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삶이 다릅니다. 가인의 족보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고 성을 쌓고 나름대로 어떻게 문명과 문화의 창시자 아닙니까? 인생을 돈을 버는데 인생을 투자했고 여러분 돈이 만족이 됩니까? 이제는 음악을 통해 마음의 만족을 얻었고 주어진 땅 성이 만족이 됩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철의 창시자로서 철을 통해서 정복전쟁을 시작되는 거예요. 더 많은 땅! 더 많은 땅!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생 아닙니까?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인생이 전부입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돈은 생명을 벌었습니다. 예, 소원대로 돈이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만족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돈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은 허무하거든요. 이제 마음이 안정이 돼야 돼.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사람들은 문화와 예술을 만든 겁니다. 자극적인 문화들, 자극적인 노래들, 자극적인 영화들, 자극적인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마음의 행복을 얻고자 하지만 안 되거든요. 마지막은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인 걸 원합니다. 그래서 마약, 술, 도박, 음란들 계속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출생과도 전혀 다릅니다. 아까 얘기했죠? 셋 계열, 즉 여자 후손의 계역은 세계 동사가 에녹 외 모든 사람이 적용됐습니다. 낳았다, 지냈다, 죽었다. 이 말은 태어난 출생과 사망을 기록한다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 계열의 족보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낳았다, 지냈다, 죽었다 이걸 또 언급합니까? 두 번째가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같이 신앙의 계열을 유지했습니다. 많이 흐트러지고 많이 무너지고 굴절이 있었지만 결국 뭡니까?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 후손을 하나님이 끝까지 유지시켜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 전달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전달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전달되셔야 돼요. 저는 직접 봤습니다.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일남 이녀의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럼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독교 장례식을 합니까? 본인은 권사로 쓰임받았지만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자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내가 언약 중심으로 살았다면 그 언약이 내 자녀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된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아담 자손의 계보는 낳고 지내며 죽었다. 그 세 번째는 똑같은 삶이었지만 이 셋 계열의 족보는요. 철저히 어떻게 합니까? 생존을 위해 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생존에 집착하고 생존이 전부냥 산 것이 아니라 생존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 겁니다. 그래서 이 가문은요. 자, 지냈다, 살았다, 죽었다. 이건 단순히 오래 살았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았다는 증거인데 가인 계열의 족보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자, 우리는 창세기 4장을 통해서 가인 계열의 족보를 받고 5장을 통해서 여자 후손의 계보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담부터 시작된 이 여자 후손의 계보를 이어가신 거예요. 다른 말하면 구약의 역사가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숨겨진 것이 구약입니다. 신약은 뭐죠?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이제 예수로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예요. 그게 사복음서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 마지막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 그 미션대로 사는 삶이 사도행전이에요. 서신서가 뭡니까? 그 미션대로 살았더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 쓴 편지가 바울 서신이에요. 계시록은 뭡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인가? 죄 이름에 관한 부분을 언급한 겁니다. 완성된 성경이 여러분 심령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5장을 통해 아담 자손의 계보를 봤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시대마다 선택된 인물을 통해 전달된 것처럼 우리 가문도 여러분 가문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문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는 전파되어지는 237 이 운동에 쓰임받는 모든 가정들 개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잡고 다시 한번 여자의 후손인 주인공 그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의 생업 현장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